중식 대표 메뉴인 자장면과 짬뽕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더 좋냐는 물음처럼 쉽사리 고르기 어렵다. 국물과 매콤한 맛이 끌리는 날엔 짬뽕, 국물 없는 면이 당기는 날엔 자장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국물 여부와 맛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두 메뉴는 열량과 영양 성분에도 차이가 크다. 짬뽕은 자장면보다 열량이 낮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장면 한 그릇은 약 800절대온도켈, 짬뽕은 690절대온도켈 정도다. 열량은 음식 섭취 후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정도를 양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에너지는 신체 활동의 원동력으로 쓰이지만 축적이 과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두 음식 모두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하루 한 끼 식사를 자장면 또는 짬뽕으로 해결했다면 나머지 끼니는 이 둘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하루 두 끼 이상 짬뽕과 자장면을 먹으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열량을 넘기기 쉽다. 성인 여성은 하루 2000kcal, 남성 2700kcal가 1일 권장량인 것을 고려하면 자장면 두 그릇만 먹어도 1600kcal 정도를 먹는 셈이다. 나트륨 과다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두 음식 모두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보다 많다. 나트륨은 짬뽕이 짜장면의 2배 정도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1일 나트륨 섭취량과 비교했을 때도 짬뽕에는 나트륨이 월등히 많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한다. 높은 혈압이 혈관을 오랜 기간 자극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동맥경화, 뇌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단백질은 자장면이 20g으로 짬뽕 30g보다 낮지만 확연한 차이는 없다. 자장면의 지방은 약 20g, 짬뽕은 19g이다. 건강을 위해선 자장면과 짬뽕을 먹는 횟수를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다이어트 중이라 열량 조절이 필요하다면 짬뽕을 먹는 게 그나마 낫다. 단, 짬뽕은 열량은 자장면보다 낮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도움된다.